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예, 원소 111개의 신지시 앵정홍 박사님이 지은 책, 강담사, 일본에서 나온 책이죠. 거기 나와 있는 원소 111개 중에서요. 이제 51번까지 왔습니다. 51번. 원소 결혼 SB, SB로 있는데, 안티몬입니까? SB라는 거하고 안티몬하고 좀안 맞죠, 이게. 그래서 영어명하고 라틴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용점 보시면 용점이 약 630도니까요. 철보다는 상당히 낮죠. 낮은 금속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밀도, 무게도 비중도 6.6이니까 보통 철이 7.8이니까 좀 가볍죠, 철보다. 이제 안티몬이라고 SB인데요. 보겠습니다. 안티몬은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원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연금술 시대에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 최초의 보고는 1450년 상당히 오래됐죠. 토르딘에 의해서 연금술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몬의 어원은 그리스나 아라비어로 그 유래가 올라간다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속설이 많이 등장하여 확실한 어원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안티모노스, 안티프라스 모노스 유래하며, 천연에는 단독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안티는 이제 부정이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일단 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고대 그리스나 아라비아 여성들은요, 눈썹 화장품 또는 아이섀도우죠. 아이섀도우로 흑색의 광물 분말을 이용하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애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분말은요, 현재 휘안강으로 주성물은 황화 안티몬 SB2, S3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눈썹 화장품이 당시 스티비 또는 스팀미라고 불러졌다면 이 눈썹 화장품이. 그래서 지금 원석의 이름은 라틴어의 스티비움이 라틴에서 원석이요. 그래서 SB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SB. 그래서 안티몬 SB인데 SB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스티비에서 했다. 근데 안티몬이죠. 안티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명은요. 안티모니가 맞죠? 안티모 NY네요. NY 안티모니라고 되어 있네요. NI하고 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티비라고 되고 스티비움으로 유래졌다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티모는 황화물로 산출되고 연간 생산량 5,300톤, 지구상에 약 250만 톤 존재한다. 안티모는 백색입니다. 원래 은백색입니다. 은백색으로 반짝이는 금속이고. 주기포에서 상하, 위에 있는 비소하고 AS, 비소하고 밑에는 비스무스와 함께 반금속으로 불려진다 이렇게 되고요. 반금속은 반도체와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리콘의 안티몬 혼합한 것과 인디움과의 혼합 화합물 등이 반도체에서 중요하다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우리 일반 기준하고 좀안 맞는 게요. 지금 안티몬은 최악전자가 5마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최악전자수를 얘기할 때 최악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가 한 개, 두 개. 요거를 보통 우리는 금속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금속이고 이제 전기적으로는 도체죠. 전기 통하는 물질, 도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전자수가 세 개에서 네 개, 네 개짜리를 보통 반금속이라고 부르고요. 반금속, 반도체 이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인데 다섯 개 이상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비금속이라고 부르고 전기 안 통하죠. 부도체입니다. 이런 전기 잘 통하고 반 정도 통하고 안 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원래 부도체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약간의 그 성질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몬은 이게 반금속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최악전자 5마리입니다. 5마리고요. 실리콘은 원래 최악전자 4개, 인디움은 3개짜리입니다. 얘들은 반도체 맞아요. 얘들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성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나비나 추석과의 화금이 충전지에 전극으로 사용되지고요. 그러나 충전시의 소량의 수소와 안티몬 SbH3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상온수 기체인데 중독 작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충전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탄닌이라고 보통 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탄닌이라고 돼 탄닌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안티몬의 해독 작용에 있어서 체내에 안티몬이 들어갔을 때는 차를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혹시 안티몬에 들어가신 분은 차를 좀 마시면
녹차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겠죠. 탄닌이, 탄닌 성분. 자, 안티몬은 또 광전자 증비관에서는 세슘과의 화합물 SbC3이 광전면에 작용되어 지고 있고, 또 땅속 깊은 곳의 항온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유청 탐색용 광전자 증비관에 광전자면은 안티몬, 나트륨, 칼륨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티몬이 되어있고요. 자, 안티몬은 주기표에서 비소의 아래에 위치한 원소로서 100mg으로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이 대단히 독성이 강하답니다. 안티몬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섭취되지 않도록, 이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은 일상의 식사로부터는 이 정도의 안티몬이 섭취되고 있답니다. 양이 작다는 얘기죠. 안티몬을 함유한 주석산 칼륨, 안티몬 등은 화학 치료제로서는 매독이나 출혈, 흡충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안티몬, 예, 원소 배란 기신지식 앵정호 지연이 강담사 1번 자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